74세의 조용필 가수 끝날 줄 모르는 도전. 벌써 20집의 앨범을 발매하고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 조용필이 74세의 나이에도 끝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20집 앨범 발매는 대중음악계의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음악적 실험을 멈추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은 후배 가수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동시에 오랜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용필의 콘서트는 매번 화제를 모으는 만큼 이번 20집 앨범 발매와 함께 열리는 콘서트 역시 많은 기대를 모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라이브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오랜 히트곡들을 다시 한번 듣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조용필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음악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온 만큼 그의 음악적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필 가수는 한국 대중음악에 살아있는 전설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온 가수입니다. 그는 가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수십 년간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소화하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그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조용필 가수는 1970년대에 그룹 애트킨즈와 김트리오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1975년에 솔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의 찻집, 여행을 떠나요 등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대표곡들입니다. 앨범 판매 기록도 있는데요. 그의 앨범은 수백만 장 이상 팔리며 그의 음악은 대중과 비평가들로부터 동시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악적 다양성을 가진 조용필은 록, 발라드, 트로트, 포크, 팝 등 여러 장르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용필은 수많은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1980년대에는 그의 앨범이 연속으로 대성공을 거두어 명실상부한 가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의 1980년 발매된 1집 창밖의 여자는 한국 음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입니다. 조용필의 음악적 도전 정신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장르와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그만의 음악 스타일을 끊임없이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2013년에 발매된 19집 헬로 헐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앨범으로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는 데 성공하며 그의 음악적 역량이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74세에도 지속되는 도전으로 조용필은 여전히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집 앨범 발매는 그가 여전히 음악적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조용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계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후배 가수들에게는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